홍진경 학생이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대학교 가도 돼요? 오! 끝난다. 와.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기가 정말 뛰어난 나라를 만듭니다. 경제는 발전하게 돼 있어요. 네. 발전하지 말라 그래도. 안녕하십니까. 학생이에요? 예, 학생입니다. 예. 학생이 왜 이렇게 나이 들었어? 아이, 만학부입니다. 키가 어떻게 되세요? 키가 좀 키가 크시네요? 78. 오. 하여튼 축하드려요. 네. 키셔서. 키가 커져. 네.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패스하시고 정말 검사로 오랜 세월 사셨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공부를 글쎄요. 잘할 수가 있는지. 어릴 때 저는 좀 약간 문제아였어요. 답안지를 갖다가 검은색 색연필로 쓰라고 그러면 꼭 나만 노란색으로 써. 그래서 좀 우리 어머니가 1학년, 2학년 때는 학교에 좀 불려가서 얘 참 문제다. 그랬던 아이가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담임 선생님이 좋은 분들을 만났고 특히 네. 5학년, 6학년 때 한 분이 계속 담임을 하셨는데 네, 네. 선생님 이름도 지금 기억이 나요. 우리 이승우 선생님이라고. 지금 나라가 가난한데 너희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말이지 애국심에 호소해서 막 그 공부를 독려하시던 분이어서 네. 우리 반 애들이 다 같이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에게 중학교 3학년 1학기 네. 2차 방정식의 풀이를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네. 오늘 네. 열심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외 같은 건 좀 해보셨어요? 동네 고등학생들 네. 영어나 수학을 좀 가르친 적이 있죠. 오늘 그 마음으로 편안하게 네. 좀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중학교 내 3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수학 선생님한테 질문 잘못해가지고 뒤지게 맞은 적이 있어요. 3학년 올라가서 한 달 내내 인수분해만 한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손을 딱 들고 선생님 근데 인수분해를 왜 배우는 거예요? 너 일로 나와. 짜식이. 아 진짜? 진짜. 그러면 인수분해를 왜 배워야 되는지 끝까지 모르고 졸업하신 겁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그 이후에 그 수학에 다 기본이 되는 거더만요. 네. 그럼 저희 오늘 2차 방정식 배우는데 여기에도 네. 인수분해가 필요해요? 인수분해가 필수죠. 2차 방정식은 이 변수가 제곱인 경우 그렇게 해서 끝에가 제로로 끝나는 거를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세제곱이면 3차 방정식 그렇죠. 네. 이것을 0으로 만드는 X가 나오게 찾는 것을 방정식을 푸는 거야. 네. 네. 아, 이해됐지? 이것도, 그럼요. 아, 이거 너무 이해됐어요. 그 0으로 만드는 그 숫자를 예, 찾아나. 예, 네. 이해했습니다. 이게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는 네.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아, 네. 우리 이거 배웠던 것 같아. 그래. 이렇게 곱하면 시작. x제곱. 이렇게 곱하면 xb. x. 어, xb니까 보통 bx. bx. x를 보통 뒤에다 써요. 네. bx. 이렇게 하면 플러스 ax. 어, 잘했습니다. ax.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a 플러스 b. 이해 되는지 보세요. a 플러스 b에 대해서. 네.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네. 이렇게 곱하면 ax. 이렇게 곱하면 bx니까. 네.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더 쓰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에 대해서 x 플러스 ab 이렇게 되니까. 합과 곱 이거만 외우면 합정도 곱창 그런 느낌이다. 이게 뭐 예를 들면 x 플러스 b 응? 곱하기 x 플러스 c 응? 이게 제로다 말이야. 그러면 이게 x는 제곱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b하고 c는 더하고 응? 네. 그래서 이게 x가 되고 그 다음에 bc가 되죠 이렇게. 응? 네. 오. 그러니까 이런 수식을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인수분해를 풀면 이렇게 되는 거지. 전기하고 인수분해 네. 그치? 2차 방정식인데 x 한 개인 경우 미지수가 또 두 개씩 나오면 복잡해요. 예. 어? 미지수가 한 개인 경우는 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cx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다 표시할 수가 있지. 그러면 여기에 어느 쪽이든 영이기만 하면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영이 되면 되는 거니까. 이 미지수의 해가 근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x 이퀄로 마이너스 a분의 b거나. 아, 그 마이너스 b하고 플러스 b가 합해지면 0이 그렇지. 되니까?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해서 여기 0이 되잖아요. 또는 마이너스 c분의 d거나. 그러면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은 그냥 놓고는 안 되니까 이 인수분해를 왜 하냐. 미지수 한 개의 1차 방정식으로 이 식을 분해를 해서 해를 구하기가 쉽지. 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자고. 네. 자. 이거는 곱하면 5가 되고 더하면 6이 되는 건 뭐 1하고 5밖에 없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x 플러스 1. 1. x 플러스 5. 5. 이퀄로 제로야. 예. 그럼 이거는 x는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네. 딱 나요. 되게 쉽죠. 지금 인수분해 한 거죠? 이걸 이렇게 인수분해 시켰잖아. 이 2차 방정식을 미지수가 하나인 1차 방정식 두 개로 지금 인수분해를 했잖아. 네.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탁탁 나오는 쉽게 거. 나와요. 네. 너무 최고의 선생님이시네요. 그러니까요. 무슨 최고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인 것으로. 최고는 정승재 쌤이 최고지. 그래. 네. 인수분해는? 자, 그러면 우리 홍진경 학생이 이거 x제곱 더하기 0이 아니네?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어, 2항은... 아, 0이면은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 이쪽으로 2항을 시켜갖고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요거나 요거나 똑같은 문제니까. 아, 그건 되지, 맞아, 맞아. 마이너스랑 플러스 2항. 오케이, 오케이. 문제 알았어. 찾았어. 크으, 맞아요? 홍진경 학생, 마, 대학교 가도 되겠다. 오! 와, 야, 이거 윤성현 선생님 알려주시는 게 나는 귀에 쏙쏙 들어오네. 2랑 마이너스 5 아니야? 어, 맞아. 이제 가르치면 보람이 나네. 야, 우리 이게 이제 진짜 더해서 3이 되고 곱해서 10이 되려고 그러면은 5하고 마이너스 2여야죠. 그러니까 x 더하기 5 또 x 마이너스 2라는 두 개의 1차 방정식으로 인수분해를 딱 하면 네. 응? 여기서 근은 마이너스 5 플러스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아, 네. 네. 너무 재밌어요. 이 정도 되면 재밌어. 이제 어디 가서 인수분해하고 2차 방정식은 좀 안다고 해도 네. 될 거예요. 아, 그래요? 많이 왜? 피곤해 보이세요? 아니, 요거 풀면 이제 네. 끝난다. 오케이. 오, 오케이. 이거 한번 자신감 가지고 네, 한번 네, 네. 해보세요. 좋아요, 좋아요. 네. 우리 진경이 학생이 똑똑한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올 것 같아. 그래요? 어, 이렇게 말하면 되게 풀고 싶은데 다른 한 거는 마이너스 2 아니야? 응, 맞아요. 얘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1 아니야? 난 마이너스 1로 나왔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네. 아까 한 근이 3이라 그랬지? 네. 요거를 이제
1차 방정식 두 개로 네네. 한다고 하면 하나는 x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되겠죠. 네. 3이라고 했으니까 네네. 그럼 이제 여기 x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게 되려면 여기 뭐가 와야 돼? 2요. 2가 와야지. 네. 2가. 응? 그럼 하나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지. 네. 네. 그 다음에 요 A는 뭐겠어요? 요거하고 요거를 더해야 되지. 네. 그럼 이게 뭐가 되지? 마이너스 1이 돼.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돼. 와. 피로가 풀리네. 수학이 풀리니까. 스트레스가 쫙 받다가 안 풀릴 때 딱 풀리는 순간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 맛에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오늘 윤성현 선생님 덕분에 네. 2차 방정식 인수분해는 완전 마스터 한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아, 와, 최고였어요. 열심히 잘 배워줘서 고마워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기 앉을까 나도 예, 선생님 방석에 지금 대선 후보시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좀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교육 정책. 교육이라는 게 이제 가르친다기보다 스스로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여기 이렇게 이제 학생이 셋이 있잖아. 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똑같은 지식을 배워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은 일을 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네네. 응? 어떤 사람은 미술이나 뭐 이런 음악에 소질이 많고 예. 또 어떤 사람은 뭐 역사나 철학 이런 데 또 관심이 많고 그러면 여기서 나한테 인수분해를 우리 세 학생이 배워가지고 다 다른 방향에서 이거를 써먹고 네.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 다양하게 인생을 살기를 나는 바랍니다. 네. 네?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다양성. 다양성을 키워줘야 돼. 똑같은 커리큘럼 갖고 똑같이 가르쳐서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가 발전이 없어요. 특활 활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나는 수학은 대학에서 배우는 것까지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또 그쪽으로 또 특화를 시키고 나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다. 나는 또 게임이 너무 좋다. 특화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줘야 돼. 그렇죠. 지금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네. 우리 교육이 자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네. 다양한 인재들이 나와서 나라가 더 발전한다. 그렇죠. 근데 그게 바뀔 거예요. 결국은 시대 흐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변화를 위해서 네.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나는 이제 한 중학교까지는 네. 정규 교과 과정 똑같이 배우는 시간을 좀 줄이고 네. 좀 다양한 거를 배울 수 있게 해주고 고등학교 갈 때는 학교들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고등학교부터는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한 학교에 또 모여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서로 간에 인격을 키우고 안목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또 많이 돼요.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빈부의 차이에 따라서 또 공정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이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걸 따라가 주지는 못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가서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공교육이라는 학교가 그런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게 오히려 더 큰 공정이에요. 일정한 그 대학 입시 기준에 따라서 채점도 정확하게 하고 또 부모의 배경이나 이런 것이 영향을 안 미치게 정확하게 하는 그 공정도 중요하지만 네.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계속 그 분야를 공부할 수 있게 공교육에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그거 다른 의미에서 큰 차원에서의 또 네. 공정이라. 아, 다른 일 할 때는 되게 멋진 앤데 성적이 안 좋으니까 완전 찐따가 돼버려요. 네, 기준이 그래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미술도 말이야. 실제로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고 뭐 자기가 작품을 만들어서 그걸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필기시험을 봐요. 요새는 안 그러나?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봐요. 음악미술도 필기시험을 맞아요, 많이 봐. 맞아요. 그게 무슨 음악이고 미술이냐. 똑같은 그 입시 제도를 들이밀면서 이성적을 통과해라. 그거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얘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세 가지
우리 윤석열 선생님만의 공약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부가 원래 이 공권력이 있고 힘이 세잖아요. 자칫 정부가 내가 일반 국민보다 더 똑똑하고 더 아는 것도 많고 내가 국민을 이끄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라는 생각에 빠지면은 개인의 이런 창의나 이런 자율 또 자유 이런 것을 억압하게 되기 때문에 소위 개인기를 발전시키기가 어려워. 우리가 왜 축구를 할 때도 말이에요. 영국의 무슨 EPL이다 그러면 맨유 하면은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들의 집합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 하나하나의 개인기가 뛰어나야 돼. 국가가 좀 간섭하지 않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율과 창의와 이런 거를 10분 발휘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기가 정말 뛰어난 나라를 만드는 거야. 경제는 발전하게 돼 있어요. 네. 발전하지 말라 그래도 아,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들이 있는 팀인데 관중도 많이 올 것이고 네네.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광고하면은 물건도 잘 팔릴 것이고 정부가 국민보다 더 똑똑하고 낫다는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돼. 부가가치 돈 버는 거 일자리 만들어내는 거 개인과 기업이 하는 거지 국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자꾸 시시콜콜 관여 안 하는 거야. 도와주기만 하는 거야 뒤에서. 두 번째는 국가는 이제 국민을 보호를 해야 돼. 그죠? 그러려고 국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국민들을 안전하게 살게 해줘야 돼요. 그걸 뭐 이제 사회 안전망이라고도 하고 뭐 쓰이는 용어는 다양한데 네, 네.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을 국가가 좀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됩니다. 세 번째는 국제사회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제사회 속에서 이 나라가 국격이 있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근데 그 존경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해주는 거 아니죠? 그건 아니죠.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어떤 입장을 좀 명확하게 가져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인권 뭐 이런 데 있어서 발전한 선진국들과 우리가 공동의 보조를 취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무역 뭐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려운 나라들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 지원을 또 해줘야 된다고 네.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네. 오늘 진짜 그 귀한 시간 내주시고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까지 공부까지 가르쳐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들 자기 하나가 대한민국 최고의 능력을 다들 간직하고 있거든. 네. 그거를 잘 발굴을 해서 네. 가면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 못하더라도 네. 자신감 가져요. 아. 네. 아니 그래도 잘 네. 풀었잖아요 오늘. 아니 뭐 이 정도의 네. 지적 능력이면 못할 게 없어. 그럼 그러니까 이 정도면 자신감 됐어. 가지고 네. 나는 어떤 분야든지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다 네. 라고 하는 확신을 전부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전제가 되자 되자 전제가 되자 되자